아이고 고마워. 하나. 이거 금메달이야? 네.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. 자랑해도 다녀야겠네. 네네. 우리 손녀딸이 이런 데 나가서. 이거. 이것도 태국무의. 집에서는 어른스러운 큰딸 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마냥 어리광을 피웁니다. 아유, 잘했네. 안쓰러워 죽겠네. 파이팅. 동생 돌보느라도 힘들고. 동생들 때문에 좀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지. 이제 이 엄마한테도 채연이 좀 일 조금 시키라. 동생도 좀 덜 보게 하라고 그런 말 자주 해요. 오늘만큼은 큰 딸 누나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. 애들 좀 다 소환해 봐줌. 빨리 와. 고강도. 엄마의 부름에 식사 준비를 돕는 채은이. 동생들 반찬도 살뜰히 챙깁니다. 동생들 먹이느라 더 바쁜 누나.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. 아이고 우리 손녀딸 동생들 보느라고 힘들지? 동생들이야 공부해라 운동해라. 누가 제일 잘 먹나 봐야지. 돌아가는 채은이네에게 직접 지은 농산물을 싸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. 아이들이 많다 보니 넣고 또 넣어도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슈 공연을 선보이는 아이들. 적적했던 집안에 모처럼 웃음과 활기가 넘칩니다. 오늘의 행복했던 시간을 남기려는 아빠. 먼 훗날 채은이의 추억 일기에도 즐거운 기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. 다시 돌아온 6남매의 왁자지껄한 일상. 치우고 치워도 참 티가 안 나는 집안일입니다. 윤채야 비켜. 비키라고. 야 니들은 과자 같은 거 먹었으면 엄마. 왜? 아유 몰라 몰라. 아유 조용히 해. 엄마 바쁠 때. 말 시키지 않는다. 알면서 자꾸 엄마 바쁠 때마다 말 시켜? 아우 조용해. 그럼 엄마 바쁠 때마다 말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말을 꺼내지를 말든가. 엄마의 핀잔에 속상한 채은이. 동생들이 정신사납게 굴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입니다. 그래도 가끔씩은 엄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뿐입니다. 속상한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. 저는 어쨌든요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혼자 좀 막 앉아있고요 경치 구경을 해요. 저는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나름의 방법으로 답답한 마음을 풉니다. 어떤 생각 드는데?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런 걱정도 되죠.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딸입니다. 아이. 모처럼 여유로운 밤. 속마음을 잘 표현 못하는 아빠를 쏙 닮은 딸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해보려 합니다. 나중에 주말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. 뭐 먹고 싶은데? 크림치즈 해물 스파게티. 네가 재료 사와. 아빠 해주신다는 소리야. 자기가 재료 다 살 거면서? 아, 살 건데? 엄마 아빠가 아니 재윤이랑 맞추자 유서준. 좋겠어.
차이는 이렇게. 네.